크레마, 위디페이퍼, 교보 몽고쌤, 국내 이북 리더기는 이 세 가지 회사의 제품이 치열하지 않은 3파전을 벌이고 있죠. 크레마나 리디페이퍼는 신제품이 언제 출시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이고, 교보문고는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교보문고쌤 7.8인치를 출시했으나 이마저도 중국산 이북 리더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변형한 제품에 불과하죠. 이 암울한 대한민국의 이북 리더기 시장을 위로해주는 건 그나마 명맥이라도 이어나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건 이북 리더기의 최강자 바로 오닉스북스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6인치, 7.8인치, 10인치를 아우르는 다양한 라인업의 이북 리더기를 출시하고 좋은 성능의 칩셋을 사용하여 빠릿한 성능을 자랑한 물론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기기들을 발빠르게 출시하고 있죠.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앱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이 개방성 또한 오닉스북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닉스북스에서 7.8인치 크기의 새로운 이북 리더기를 출시했는데요. 모델명은 오닉스북스 노바 에어로 동일한 7.8인치 크기의 노바3와 닮은 듯 닮지 않은 형제 같은 제품입니다. 노바3와 동일한 스냅드래곤 636을 사용해서 성능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기존의 국내 이북 리더기보다는 훨씬 빠른 성능이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 에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노바3보다는 두께가 얇아지고 배터리 용량을 3150에서 2000mAh로 대폭 줄여 무게도 가벼워졌어요.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절대적인 사용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2000mAh라고 하더라도 1시간가량 독서하는데 보통 5에서 10% 내외의 배터리 소모량을 보여주니 하루 종일 책을 읽는 게 아닌 이상 사용하는 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 기존 노바3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전의 오닉스북스 제품들은 어두운 색감의 베젤을 사용하여 화면과 베젤을 확연하게 구분하여 두터운 베젤을 더 두텁게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이었다면 이번 노바 에어는 화면과 베젤이 유화감 없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밝은 회색 계열의 색감의 베젤을 사용했습니다. 충전 단자와 스피커가 위치한 하단부는 유광의 크롬으로 도금하고 나머지는 전면 베젤과 비슷한 색감으로 도색하여 이전에 칙칙하고 저렴해 보였던 외관에 비해서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세련되어져 어느 정도 비약을 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다만 노바3보다는 두께가 얇은 데다가 모서리가 각지게 제작되어 그립감은 다소 떨어지는 점은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북 리더기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이 잉크 디스플레이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잉크 디스플레이의 한계일까요? 디스플레이는 기존 제품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최근 컬러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는 있지만 흑백이건 컬러 제품이건 신제품이 출시되는 속도에 비해서는 그만큼 디스플레이 발전을 느끼기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로 6인치대의 휴대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기에 한 손에 리더기를 잡고 오랜 시간 책을 읽기에는 다소 불편하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의외로 태블릿 스탠드에 이북 리더기를 거치하고 누워서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책을 넘겨보는 재미도 꽤 쏠쏠하더라고요. 음질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듀얼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오디오북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듣고 간단하게 유튜브 시청도 가능했고요. 6인치에 비해서는 한 화면에 담기는 내용도 더 많은 편이고 PDF 파일을 이용하실 분들에게는 적어도 7.8인치 이상은 되어야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이북 리더기 중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에 가장 신경을 쓴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독보적인 그리고 편리한 UI를 자랑하는 오닉스북스. 최근 업데이트로 UI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안드로이드 기본 알림바 UI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었던 이전과는 달리 아이콘의 크기를 늘리고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하여 가시성과 명료성을 더 높였습니다. 왼쪽에서 쓸어내리면 알림과 관련한 메뉴를, 오른쪽에서 쓸어내리면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메뉴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잉크 센터라는 탭을 추가하여 명암이라든지 리프레시 속도를 빠르게 변경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 메뉴를 보시면 불필요한 선들을 없애 이전보다 UI가 훨씬 깔끔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외관뿐만 아니라 UI도 둥글둥글하면서 깔끔하게 보다 직관적으로 변화되어 마음에 듭니다. 노바3에 이어 이번 노바에어도 굳이 필요할까? 싶은 와콤펜의 사용이 가능한데요.
와쿰팬이 탑재된 이북 리더기들의 공통적인 한계점은 이번 제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기본 내장 앱이 아닌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필기 앱들에서는 펜으로 필기했을 때 딜레이가 상당하여 사용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이북 리더기 전용으로 출시된 필기 앱이 아닌 이상은 기본 앱 이외에 앱으로 필기할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터치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요. 하지만 이번 노바 에어의 표면은 이전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처리되어 필기감은 어느 정도 개선된 느낌이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질감 필름을 따로 부착한 느낌을 어느 정도 느껴볼 수도 있었고요. 기본으로 탑재된 노트 앱에서의 필기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화면이 조금 더 커야 펜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기는 하지만 간단히 필기하고 메모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나쁘진 않을 텐데요. 펜의 종류도 다섯 종류로 꽤 다양한 편이고 굵기 설정은 물론 색깔도 설정해 볼 수 있으니까요. 흑백이라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필기한 결과물을 다른 컬러 디스플레이에서 보시면 컬러감이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삽입한다든지 필기한 내용을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이라든지 나름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되었기에 꽤 쓸만합니다. 사용자가 따로 넣은 PDF 파일이나 EPUB 파일 등에서도 필기도 가능하고요. 이북 리더기용 필기 앱이 출시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역시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오닉스 북스는 하단 제스처를 통해 뒤로 가기나 홈으로 이동하기 등을 빠르게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스처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물리 버튼을 앞으로는 탑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노바 에어에서는 전원 버튼을 제외한 모든 버튼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다만 물리 버튼의 실종에 따른 아쉬움을 달래줄 신박한 케이스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페이지 넘김 버튼으로 사용 가능한 물리 버튼이 있는 이 스마트 커버가 바로 그것인데요. 가격이 무려 5만원으로 사악하다는 게 최대 단점이지만 이 페이지 넘김 버튼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북 리더기의 사용 편리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은 부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스마트 커버는 포고핀을 이용한 마그네틱 결합 방식으로 떼었다 붙이기 용이한데요. 단단한 북커버 형식이어서 이대로 가방에 넣고 다녀도 디스플레이가 깨질 염려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두리까지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요. 스마트 커버이기 때문에 커버를 덮으면 슬림 모드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커버를 열면 슬림 모드가 해제되어 따로 전원을 켜고 끄는 귀찮음도 줄어듭니다. 배터리를 더 절약해 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버튼으로 사용 가능하고 버튼을 길게 누르면 스크린 캡처나 화면 회전이 되게 버튼을 매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볼륨 버튼을 통해 페이지 넘김이 가능한 이북 리더기 앱에서는 페이지 넘김 버튼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화면을 180도 회전하시면 편한 손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노바 에어에는 자동 회전 기능이 없어서 수동으로 설정해줘야 해서 아쉬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덮개가 버튼 있는 쪽에 고정되어 달려있어서 한 손을 잡고 페이지 넘김 버튼을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덮개가 고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그립감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물리 버튼이 사라져가는 시점에 그 아쉬움을 달래줄 북커버라는 액세서리가 출시되었다는 점은 좋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편의성을 위해서 추가로 돈을 투자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이런 펜들도 기본 탑재가 아닌 따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노바 에어를 구입하고 리뷰를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에도 오닉스 북스에서는 또 다른 라인업의 제품들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게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변화 없이 소소한 변화만 이루어진 채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고 이전에 저렴했던 기기들은 단종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국내의 이북 리더기보다는 우월한 성능과 개방성, 편리한 UI 덕분에 여전히 오닉스 북스는 매력적인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번 노바 에어도 그러하고요. 오늘은 오닉스 북스의 노바 에어를 리뷰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이북 리더기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